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부사관 230기 임관 후 해남구조 기본과정 57기를 수료한 항공구조교관 중사 이범수입니다. 저는 재복무자입니다. 해상병 시절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조작전 현장에서 SSU 선배님들의 활약을 보고 감동받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남구조의 주임무는 전시의 수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항만을 개척하고 잠수함 승조원 구조 또는 고립된 아군을 구조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평시에는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구조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수전에서 실시되는 해상훈련들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들이고 해남구조대에서 수행하는 훈련들은 구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훈련들입니다. 네, 저는 해남구조 기본과정 그리고 초급반, 중급반, 포화잠수, ROV 교육을 받았습니다. 힘든 건 역시 기본과정인 12주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때 5월달 교육을 받았는데 수온이 18도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그 바다에서 3시간, 4시간씩 수영을 하면 정신을 잃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여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육을 받을 때 이기적인 교육생이었습니다. 저를 교육시켰던 교관님께서 동기애가 없으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제가 현재까지 군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관 생활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교육생들이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 말은 그 힘든 상황에서 교육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잘 받고 있구나, 교육을 잘 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15회! 15회! 나 하나 힘들다고 조금 소리를 작게 하거나 동작을 작게 하고 그렇게 하면 옆 사람도 그렇게 할 거고 생각이 해이해지고 사고가 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은 버리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관은 교육생들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관도 한다. 교육생도 힘들겠지만 따라와라. 교관이 함께 한다면 그 교육생들도 교관을 믿고 따라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군생활에서 처음 작전인 세월호 구조작전 중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아기 아빠다 보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희생자들을 모두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크게 들었고 노력해서 구조작전에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성격상 뭐든지 나서서 우선 먼저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아기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항상 이런 말 먼저 합니다. 나서지 말라고. 하지만 임무 특성상 작전 임무로 나갔을 때는 제 목숨을 걸고 다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빠지게 된다면 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전 임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입니다. 잠수 임무 특성상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는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작전 임무 수행 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남구조대에 지원하고 싶은 여러분, 저희 해남구조대는 전군에서 유일하게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